저는 피포 그룹센 엑스레이를 만들었던 오토메 오준호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매주의 부사장 조성필입니다.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업체 주식회사 유비플러스의 임양숙 부장입니다. 강원 디지털 스케어 규제자의 특구는 디지털 스케어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는 기기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강원 디지털 스케어 규제자의 특구 안에서는 실증 특례를 받음으로써 되지 않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증을 하고 그 후에 실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특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하나의 분야이고 최근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 그 분야도 마찬가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분야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신체 표면에 전극을 이용해서 부착을 해가지고 심전도라든가 호흡, 체표면 온도, 운동량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지금 이 화면은 저희 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신호를 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스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병원 내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촬영을 했었고 나부로 된 차폐실 안에 항상 엑스레이가 있어야 됐었어요. 그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한마디로 피폭을 줄여가지고 영상은 그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하고 비슷하게 해서 밖에서도 촬영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휴대가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쪽으로는 스마트 건강관리라고 해서 원격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앱을 통해서 제공받고 그걸 통해서 자가관리하고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적인 부분은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거기에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하나의 또 솔루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 대 의료인 간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개인 건강 제품이나 건강 서비스들을 좀 고민을 하고 발굴을 했었는데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그 현행 의료법 규제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의사와 직접 대면이 없는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의 특구 덕분에 그런 비대면 진료를 특례로 인해서 해볼 수도 있게 됐고 이번 규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회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2년간의 실증을 마치고 21년도 임시허가라는 성과를 갖게 되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를 조금 뭐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규제자유 특구,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가 씨를 뿌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하고 특례를 발굴하고 또 소통하고 이를 실증하는 과정에서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런 의료기기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있었고요. 회사 자체에 대한 인력 창출부터 시작해서 고용에 대한 창출 효과, 그 다음에 회사의 이미지 개선, 실제 제품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다음 단계의 제품으로 가는 데까지의 그 시간에 대한 단축,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서 정말 고맙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런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서 고마워. 3년 동안 우리 많이 고생도 하고 뭐 기쁨도 있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성과를 가져다 줬는데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거 그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의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글로벌 혁신 특구의 모습인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보게 된다면 그때는 더 빛나는 모습으로 너를 맞이할게. 우리 이제 특구로 말고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규제자유 특구야 사랑한다. 사랑해. 규제자유 특구 사람들을 살려줘서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파이팅! 파이팅!